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청천 투표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로 예년보다 다소 늦게 끝이 났는데요. 현재 대구 8개 구군 개표소마다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지금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사전 투표함부터 열어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분류했는데요. 그 뒤 지역구 투표용지는 자동 분류기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인지 사전 투표용지를 분류하느라 일반 선거 투표함은 조금 전부터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이번에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성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건데요. 선거기간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여기에 제동을 걸겠다며 맞선 통합당 주호영 의원, 그리고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뒤 수성울로 지역구를 옮겨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까지 나서면서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도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수성 갑을 모두 대구에서 가장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수성구를 대구 경북 싹쓸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 지역으로 꼽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통합당의 독주를 막을 핵심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당에서 나온 참관인들도 한 표 한 표 신중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표는 내일 오전 2시쯤이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비례대표는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개표해야 이렇게 개표를 해야 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4년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으로 당선될지 개표장에는 긴장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개표장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남군데요. 곽상도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다음은 민주당의 이재영 후보입니다. 네, 대구 동구 갑입니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후보 67.5%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서재원 후보 29%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동구 갑의 개표율은 20.9%입니다. 네, 다음 동구을 살펴보겠습니다. 9.5%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대식 후보가 64.1%로 가장 앞서고 있고, 다음 이승천 후보입니다. 네, 개표율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선거구입니다. 통합당 김상훈 후보 65.6%, 민주당 윤선진 후보 18.9%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의 개표율은 13.4%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 북구 갑입니다. 통합당의 양금희 후보가 50.2%로 가장 앞서고 있고, 다음 민주당 이현태 후보가 23.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8%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구 을입니다. 통합당 김승수 후보 55%, 민주당 홍일학 후보 40.5%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4.9%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관심 지역 수성갑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개표율이 0.1%에 불과합니다만 김부겸 후보가 65%, 그리고 주호영 후보 35%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아직 득표율이 없습니다. 네, 갈라진 보수표로 관심을 얻었던 지역입니다. 수성을 지역구입니다. 민주당 이상식 후보 54%, 통합당 이인선 후보 24%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후보는 22%입니다.
현재 개표는 0.1%로 초반입니다. 다음은 달서구로 가보겠습니다. 달서 갑에서는 홍석준 후보가 58.2%로 가장 앞서고 있고 민주당의 권태근 후보 24.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 갑의 개표율은 9.8%입니다. 대구 달서을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윤재욱 의원 66.6%로 1위 달리고 있고요. 민주당 허소 후보 26.9% 보이고 있습니다. 달서구 을 지역구 개표율은 9.1%입니다. 네, 다음은 달서 병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당 김용판 후보 57.9%, 그리고 민주당의 김대진 후보 24.2%,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16.5%입니다. 달서병은 현재 16.8%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성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추경호 후보 70.6%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민주당 박형용 후보 22.9%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현재 개표율은 22.8%입니다. 이렇게 대구 지역 선거구 개표 현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북구입니다. 통합당의 김정재 후보 65.1%로 가장 앞서고 있고 민주당의 오중기 후보 31.3%입니다. 포항 북구의 개표율은 14.2%입니다. 포항 남구 울릉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김병욱 후보 62.4% 득표율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후보 27.3%입니다. 현재 개표는 1.7%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주 지역구입니다. 통합당의 김석기 후보 54.8%로 가장 앞서고 있고 다음으로 무소속 정종복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정다은 후보 순입니다. 현재 개표율은 16.5%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은 경북 김천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송원석 후보 79.9%의 득표율 보이면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민주당 배영애 후보는 16.2%로 2위입니다. 현재 김천 지역구 개표율은 29.6%입니다. 이번에는 안동 예천입니다. 역시 통합당의 김형동 후보 65.7%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민주당의 이상돌 후보 15.9%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예천의 개표율은 9.7%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 영양 동화 울진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박형수 후보 57.2% 득표율 보이면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2위는 민주당 황재선 후보 21.4%입니다. 현재 이 지역 개표율은 47.4%입니다. 네, 다음은 영천 청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당의 이만희 후보 66.1%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우동 후보는 21.9%, 무소속 김장주 후보 11.1%입니다. 개표율은 48.5%. 네, 다음은 경북 상주 문경 지역구입니다. 통합당 이미자 후보 60.3%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무소속 이한성 후보 21.8%, 3위는 민주당 정용훈 후보입니다. 상주 문경 지역구의 개표율은 18%입니다. 다음은 경산 보겠습니다. 통합당의 윤두현 후보가 69.4%로 가장 앞서고 있고 민주당 정상헌 후보 21.7%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의 개표율은 12.5%입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입니다. 현재 개표율은 61.4%를 보이고 있는데요. 통합당 김희국 후보 79.7%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2위는 민주당 강보송 후보 18.6%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 성주 칠곡입니다. 통합당의 정의용 후보 63.7%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민주당의 장세호 후보가 18.9%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26.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상황과 달리 대구 경북은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초반입니다만 개표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연결하겠습니다. 권윤수 기자,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실 내부에 썰렁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엔 당직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통해 결과를 지켜봤었는데요.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걸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계자들은 아쉽다면서도 개표를 끝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격전을 벌이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층, 그러니까 숨어있는 표심이 막판에 민주당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 경북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때 그랬는데요. 16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보수의 텃밭, 그래서 험지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이 변해야 한다며 힘 있는 여당에 힘을 더 실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구에서 두 석을 갖고 있죠. 막판 개표 결과가 지금 두 자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걸로 나온다면 민주당의 충격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살펴보겠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25개 선거구에서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개 선거구만 경합으로 예측됐는데요.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시도당 선거 종합 상황실 연결합니다. 한태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시도당 종합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각자의 선거 사무실로 되돌아갔던 후보자들은 지금은 방송사 인터뷰를 위해서 다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2시간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지지자들은 후보자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여론조사 때는 일부 선거구에서 경합이 예상됐지만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한 곳만 경합이 예측되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합을 예측하고 있는 대구 수성을 지역을 제외하고는 24개 선거구에서 당선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실제 개표 결과가 이대로 나온다면 보수의 성지라는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번에도 이변은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는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시도당 종합상황실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표 초반 지역별 1위 후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부터 보겠습니다. 중남구에는 곽상도 후보, 동구갑에는 유성걸, 동구에는 강대식, 서구에는 김상훈 후보가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구갑은 양금희 후보, 북구을 김승수 후보, 수성갑 주호영 후보, 수성을 이상식 후보가 1위로 예측됩니다. 네, 달서갑에서는 통합당의 홍석준, 달서을의 통합당 윤재옥, 달서병 김용판, 달성군 역시 통합당의 추경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북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천 지역구 송원석 후보, 경주 김석기 후보, 포항 남구 울릉 김병욱 후보, 포항 북구 김정재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영천 청도에는 이만희 후보,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는 박경수, 구미에는 김영식, 안동해천에는 김영동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령 성주 7곡 선거구는 정희용 후보, 군의성 청송 영덕 김희국 후보, 경산 윤두현 후보, 상주 문경 이미자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선거도 대구 경북은 역시나 미래통합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절대 보수 지역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정치인의 위상이나 지역 경제는 모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를 받는 만큼 이제는 정치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공천 파동을 겪었습니다. 높은 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기존조차 뚜렷이 없는 물갈이를 하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도 없던 이른바 서울 TK를 낙하산으로 내리꽂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는 공관위에서 정한 공천을 최고위를 오가며 뒤집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다가 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에야 공천 배제됐었던 후보를 다시 공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휘청일 때도 공천 파동은 계속됐습니다. 정부 추경에서 대구 경북 몫이 1조 원 이상 늘어날 때도 통합당 측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증액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액될 때 여당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정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다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다 같은 노력으로 결과가 있었다 볼 수 있죠. 민주당이 이낙연 전 총리 등 간판급 인사가 지역발전 공약을 약속했지만 통합당은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선거 하루 전날에야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다녀갔을 뿐입니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며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는 21대 국회가 열리고 난 뒤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역할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3선 이상의 위원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의 힘도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지역이었고 그 현상은 더 악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은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속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절대적 지지를 받는 보수 정치권이 높은 지지율에 취한 채 머문다면 28년째 지역 총생산 꼴찌인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뒤처질 뿐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총선 투표율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 지역인 수성구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컸고 또 정당별 지지세가 결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대 최고 투표율 보도에 도건협 기자입니다. 대구의 총선 최종 투표율은 67%로 4년 전 20대 총선 54.8%보다 1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65.8%보다 높은 것으로 20대 총선에서는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여섯 번째였습니다. 지난주 이틀간 실시한 사전 투표율도 대구 23.56%로 4년 전 20대 총선의 두 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가 가장 높았는데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부겸 후보의 수성구 갑이 74.8%, 역시 대권을 노리는 홍준표 후보의 수성구 을이 70.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구가 높았고 서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 역시 66.4%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대 56.7%보다 9.7%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을 때만 해도 코로나19에 따른 분산 투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는데 높은 투표 열기는 본 투표로도 이어졌습니다. 투표는 우리 뭐 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우리나라를 4년 동안 이끌어갈 지역의 대표를 뽑는데 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현재로 여당에서 독선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견제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소신대로 찍고 나왔어요. 대구 경북 25석 모두 싹쓸이를 노리는 미래통합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대구 경북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가운데 투표율은 역대 최고로 마감됐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네, 선택 2020 특집 뉴스데스크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대구 경북 개표 상황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선택 2020 대구 경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이 있는 한 함락은 없소. 민주당 김두.